해봐요. 예, 이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기 관객석에 앉아 있겠습니다. 혹시 모델 섭외가 들어오면 제가 패션 모델 섭외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중년에 그 아니 배만 나온 사람한테 누가 아니 배 안 나왔다니까요. 얼른 이렇게 몸 배가 나왔는데 조금만 나왔죠. 조금만 나왔죠. 근데 어떻게 모델을 해? 복대 쫙 둘러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아유 내 복대 빌려줄까? 아, 예, 그런 걸로 싸고 하면 되지 뭐 못 할 건 또 뭐 있어. 5월 달 한 달 두 달 있다가 실제로 연락 올 거예요. 건설하지 마라. 근데 나를 많이 줬네요. 뚱뚱하다고. 좀 많이 드세요. 아. 이런 기회 드시면 언제 드시겠어요? 자네 좀 더 가져가네. 좀 아, 많으네. 또 네, 남아있는데. 우리 사위 다 긁어 먹을 거예요. 어차피 배 나온 몸인데 뭐. 아이 우리 장모님은 너무 좋아서 방문이 이쁘해. 나머집 사위를 갖고 왜 이렇게 이뻐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하나는 그냥 늙으시면 모델이고 하나는 배가 남아가지고 배우려고 하니까 자꾸 웃음이 나오잖아 내가. 그래? 보수범 한 10년쯤 지나면 배 나와요. 안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보니까 관리를 아주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나이가 안 들어지나 봐요. 아주 너무 영혼은 칭찬하시니까 기침하시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네. 그렇지. 아니, 영혼이 아니에요. 우리 삶이 나시지, 나나. 솔직하게 얘기해서 사이도 한 20몇 년 쳐다보고 있으면 지겹잖아요. 이렇게 젊고 이쁜 사이 하면 일부러 특별 게스트로 내가 모신 거예요, 장모님이 해갖고. 나들은 뭐라고? 아, 그래서 나만 홍제를 하네. 네. 걔가 칭칭한데, 단맛이 나네. 살았잖아. 나도 처음 먹어보네, 이렇게 맛있는 거. 아, 안 사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요? 다음번에 좀 많이 갖고 오세요. 동원이가 좀 작은 것 같아요. 맥주 없어요? 안 사왔어요? 그러게 없네. 우리 그럼 그걸 안 보니까. 아, 남서방이 와야지 술이 있지. 아, 전화 한번 해볼까? 응? 전화 해볼까? 통화공송도 한 잔씩만 하자고. 지금 전화하면 바로 한 시간. 한 시간이면 와요. 한 이제는 한 시간 10분이면 올 거야. 어때? 불러볼까요? 통화공송도 한 잔하게. 아, 이분 왜 갑자기 나오시는 거예요, 이거? 남서방이에요? 100년 손님 프로그램 소개하느라고 한밤에 TVN에 나간 적이 있거든요. 신서방이 연기 제안이 들어오면 할 거냐 그래서 아유 그걸 내가 왜 안 합니까 그랬더니 러브신 들어오면 어떡할 거냐 아유 바라본다지요. 근데 저한테는 자네한테는 안 들어오지. 나한테는 안 들어오지. 커피를 안 먹자고. 네. 그때 내렸던 커피 그러면 네. 제가 커피를 갖고 오고요. 커피, 네. 이거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그건 내가 할게. 아 제가 할게. 장모님한테서 저기 뭐야 그냥 둘이서 그냥 사이 흉이나 보고 계세요. 일단 커피를 마시면서 그러면. 아이고 드세요. 두 분이서 저기 뭐야 사이 욕 좀 해보세요. 아 이쁘가 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예 없어요 저. 쳐다만 봐도 이쁘죠. 네. 내 사이가 아닌데도 그 쳐다보니까 사람이 참 곱고 하고 아까 그 워킹 할 때가 싹 그러니까 눈동자가 좀 날아다니고 싹 저한테. 그래서 그렇지. 눈이고 뭐고 그냥 참 선하게 생겼어요. 선하게 사람이. 너무 귀엽네. 설거지의 기본은 뭐야? 저기 기름진 거는 빼고 물로 맹물로만 씻을 수 있는 거는 맹물로 먼저 씻어버리고 기름기 있는 건 따로 모아놓고 이제 퐁퐁으로 이제 저기 장인하고 동맹 맺었는데 내가 그거 보고서 그랬어.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네 정말. 주방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동맹 아무데나 동맹이다. 사진 아빠가 저런 얘기를 해갖고 도대체 뭘 어쩌자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 아니면
역할 분담해서 부엌을 부인한테 맡겼으면 청소, 빨래 뭐 이런 거는 남자가 하고 그래. 근데 장인으로는 참 옛날 스타일이야. 배우면.